안녕하세요. 저는 골든크로스에서 서일회라는 검사 역할을 맡았고요. 뭐 명문가 집안에서 2등은 모르고 자란 그런 수석 검사, 정의로운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. 당연히 저도 대본을 보고 나서 너무나 이 역할이 하고 싶었었고, 또 제가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진지한 그런 정극 연기를 하는 거라서 좀 기대도 많이 됐었고, 그만큼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, 여러 가지로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서일의 검사가 뭔가 정의롭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액션 씬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고요. 점점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, 또 그러면서 나중에 사랑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. 안 해봤었던 거기 때문에 또 긴장도 되고. 그렇지만 저희 드라마에 또 굉장히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.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저한테는 정말 큰 공부가 될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고, 감독님 말씀대로 제 에너지를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잘 해서 진짜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서일의 역할을 정말 잘 해보고 싶습니다.